현장에서 이슈를 계속 내놓고 있는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이 오늘도 이슈 한 건을 내놨습니다.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사업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될 수 있다면서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관련해서는 맑은 물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해 주요 시정의 방향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환 기자입니다. 울주군 삼남읍 신하리 일대에 추진되는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153만 제곱미터 부지에 산업단지와 1만 1000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하나와 울산도시공사, 울주군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와 현장을 방문한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문제점에 대한 의혹들이 있다며 제2의 대장동 특혜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하면 특혜라. 대장동, 제2의 대장 될 수도 있어요. 일단 근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내가 재검토 한번 해보고 하겠다는 거라. 하나그룹이 전체 사업 면적의 53% 부지를 갖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 지주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보상 문제와 관련해 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현재 실시계획 인가가 진행 중이며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부터 문화재 발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사업의 일시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또 반구대 안각화 현장을 방문한 김 당선인은 시민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운문댐 물을 언제부터 얼마나 주겠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연댐의 수위를 낮출 수 없다며 정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언제 주겠다, 몇 톤 주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예 없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 내가 너는 해산물리하고 똑같은 얘기라. 이 등재도 돼야 되고 물도 확보해야 되니까 아주 모호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 김 당선인이 반구대 안각화 보존과 맑은 물 동시 확보, 그리고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등 민선 7기 송초로 시장 체제에서 진행되어 온 주요 정책들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향후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